저도 어느덧 여기 집 짓고 산 지 10년째가 돼가네요. 누군가 저한테 아 그동안 뭔가 후회되는 거 아쉬운 거 없어? 라고 묻는다면 제가 가장 먼저 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은 돈이었으면 조금 더 돌아보고 다른 데 충분히 답사해보고 그러고 나서 살 걸.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런 채널이 없었죠. 뭐 지금도 유일하지만요. 실제로 제가 답사를 다녀보니까요 아 그때 여기 살 걸 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 그렇다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를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랄까 살짝 땅을 구하는 데 있어 100%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약간의 어떤 후회가 남는다, 미련이 남는다. 또 그와는 정반대로요, 아 그 돈으로 여기 안 사길 정말 잘했다. 자 바로 그렇게 가격과 이 체감하는 느낌 사이 이 괴리가 심한 곳, 그런 동네. 이번 시간은 바로 그런 곳들을 모아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명시 밤일마을. 광명시는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태어났고요. 대학 졸업 때까지 쭉 살았죠. 그래서 어느 구석탱이에 던져놔도 그 동네 성장 과정이 손바닥 보듯 훤한데 여기 다녀와 보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이 맞아 싶어서죠. 자 댓글로 현지인분들 의견 좀 살펴볼까요? 결국 유튜버는 유튜버일 뿐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시길. 여기서 5년을 있었지만 별로입니다. 아이고 유튜버라 죄송합니다. 다음. 밤일마을 조성되기 전부터 친정이 여기라 다녀봐서 아는데 여긴 정말 애들 데리고 살 곳이 못 돼요. 초등 하나 있지만 벌고 유치원 주변에 없어 자차로 데려다 줘야 하고 정말 주변에 식당만 있음 편의시설 교통 완전 다 꽝. 집만 이쁜 곳이죠. 몇 대를 이어서 토박이들이 자리 잡은 동네고 미성년 노약자 아닌 다음에야 차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한 동네고 동네 앞 음식점들이 많은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 땅에 상가 올리고 세워줘서 그런 거. 밤일마을은 인기 많고요 매물도 없네요. 그리고 최근에 대중교통 버스 생겼어요. 그래도 노선이 다양하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그리고 여기 밤일마을은 초중고 키우는 학부모 거의 없어요. 학군지 마을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차소음 없는데 구로 차량 기지 이전 언제 될지 모릅니다. 편의점 한 개도 없어 작은 슈퍼 있는데 쓰레기 봉투 카드 계산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하고 버스 뒤지게 안 옴. 캠핑장 논두렁 위에 있고 부동산 딸랑 한 개 있고 음식값 더럽게 비싸. 빵집이나 카페라고 겁나 비싸. 저녁 9시 이후로 동네 겁나 조용. 여기 토 나옴 절대 살면 안 됨. 텃세 겁나 심함. 좋은 점 없음.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러합니다. 좌우지간 최근 시세는 어떨까요? 여전할까요? 아하 저런, 여전히 맥락 없이 올라버렸네요. 하지만 이건 다들 아시죠? 네이버 호가라는 것 절대로 거래가가 아니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와 비슷한 가격의 동네를 짚어드리자면 하남시 덕풍동, 성남시 분당구 위례신도시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동 까치울 마을. 7호선 까치울역 코앞에 있는 마을입니다. 수도권에 이런 초역세권 전원 마을들이 여러 곳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눈에 띄게 급등하는 곳은 참 드물죠.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올리나 봤더니 호재. 인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둘러싼 거미줄 같은 호재 때문이죠. 소사 대곡선 연장, GTX B, D 노선 등등등. 안 그래도 집에서 지하철역이 1분 컷인데 추가로 이런 방방 뛰는 쿼드러플 철도 역세권이라. 여기도 댓글로 실제 지역민들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까치울 거주하는데 나이 들었고 조기 은퇴했고 적당히 주말 농장하면서 일도 소박하게 하고 매일 산행 산책하면서 대형 반려동물과 산책하려는 5060에게 매우 좋은 지역이에요. 하나 단점이 상점가가 도보에 충족되지 않아서인데 까치울역 인근 규제 풀렸으니 앞으로 더 오르겠죠. 강남 출퇴근도 1시간 이내로 가능해서 사실 2030 젊은 친구들이 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5년 넘도록 입맛만 다시며 유심히 보는 곳인데 예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부천 스타디움 GTX 역세권 개발도 보면 규모가 애매해서 역 하루 이용객 수 까치울역 14,000 정도고요. 신중동역이 25,000 정도인 걸로. 역곡지구가 근처라 얼마 후면 이용객 수도 많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쌀 때이고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질 지역입니다. 4단지 식당 카페 인근은 주차 복잡하고요. 그 외 지역은 도로 가장자리가 흰색선이라 주정차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전원이 없는 주택.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잘못 사면 독박. 무조건 올수리하거나 대수선 공사하고 들어가야 함. 노후에 한적하게 살기엔 괜찮지만 아이들 키우기엔 교육시설이 거의 전무. 지하철 말고는 금액 대비 크다. 역시 가격 이야기가 많군요. 단독 전원마을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는 건 이렇게 초기 진입 장벽도 높아지지만
오직 주거용으로 들어온 분들께도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겠죠. 앞으로 호재하면 이 동네 예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가격의 동네 종로구 부암동, 평창동 등이 있겠네요. 세 번째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영상은 21년 8월 29일입니다. 여긴 단독 전원주택의 천국 용인. 그 중에서도 이 주변은 벌써 다 뒤집고 여기 딱 하나 남았다는 바로 거기 공세동입니다. 여긴 재작년에 답사할 때도 이미 가격이 좀 들썩들썩 했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천장을 찍고 있는 듯하죠. 근데 보시다시피 뭐가 없죠.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주변에 타운하우스들만 더 생겨났을 뿐 이 그림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 자체는 조회수가 꽤 높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댓글들로 부족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광고죠? 아닙니다. 앞으로 이 단지 뒤로 터널이 뚫리면 어느 정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이사 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생활권, 코스트코, 이케아 쇼핑센터, 아울렛, 동탄 백화점 등등 너무 좋고 동네는 조용하고 정말 좋습니다. 어디든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힘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잘 보았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3km 거리의 대형마트로 이케아, 리빙파워센터, 롯데아울렛이 있습니다. 5km 정도의 한림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6km 거리 AK플라자, 7km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아, 공세동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연구원이나 벤처회사라는 점 꼭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변 인프라 괜찮고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가격이 참 쉽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건 기분 탓인가요? 비슷한 가격의 동네 화성시 반송동, 장지동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천시 동춘동. 영상은 작년 4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때보다는 집들이 조금 더 많아졌겠죠. 근데 저 물류회사, 고철회사들은 글쎄요, 모두 다 깔끔하게 이사 갔을런지요. 아시겠지만 송도 신도시에는 단독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그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거리만 봐도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송도 시내니까요. 자, 현지인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앞에 물류 창고만 정리되고 옆쪽으로 대건고 쪽으로 길만 연결되어도 아주 좋은 입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물류센터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심지어 저 부지 정리하는 공사 도중에 입주했어요. 그거 보고 알았죠. 아, 여기 들어가면 저 물류센터와 그 옆에 고물상이랑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인천시와 연수구는 저 물류센터를 허가해 주었으면 안 됐습니다. 저 좋은 땅에 사업이 연착륙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든 시와 구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평당가 800만원에 대지만 100평 사도 8억에 공사비 6억 정도 잡으면 에휴, 송도 아파트보다 비싸네요. 부지 좋다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저 앞에 물류창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요. 없어진다 해도 아파트가 올라온다는 말 많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부지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강변 쪽 뷰 다 막히겠죠. 송도 유원지 계획은 계속 말 바꾸고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대체 언제 확정될런지 장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인데 이때 제가 잡은 썸네일이 기다리다 늙어 죽겠다 였는데요. 마침 딱 맞는 정확한 표현이다 하면서 좋아해 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살짝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야, 매물 참 많이도 올라왔네요. 이와 비슷한 가격의 동네로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청라동, 화성시 새솔동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시흥시 정왕동. 영상은 작년 5월 11일 모습이죠. 지금은 당연히 뭐 이때보다 많은 집들이 들어섰을 테고요. 흔히 거북섬, 시화 MTV로 통하는 동네, 바닷가, 아니 정확히는 바다를 막은 방조제 호숫가 전원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파도 하나 없이 늘 잔잔한 바다가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동네 어디서 봐도 저 멀리 바다가 조망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물과 가까운 마을은 찾기가 무척 어렵죠. 하지만 역시는 역시 바닷가 마을의 단점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는데요. 아니 그것보다 여긴 제가 몰랐던 더 큰 문제가 있었더군요. 영상 아래 달린 지역민들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주변에 온통 공장뿐, 염색 공장, 냄새도 상당합니다. 시흥에서 25년 살았습니다. 진짜 살다 살다 시화공단 끝자락에 주택가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시화공단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단입니다. 정왕에서 창문 열고 차 타고 다니다 코 풀면 검은 콧물 나온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화장품, 염색, 화학공장 집중지라 대한민국에서 공기 가장 안 좋은 동네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 최악입니다.
오이도역까지 최소 버스 타고 30분은 걸릴 것 같고 오이도에서 강남까지가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나오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공기 더더욱 안 좋고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료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그만큼 차 사고가 많고요. 한 번 사고 나면 골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다 바람 불어서 냄새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봄, 가을, 여름, 장마철 선선하게 비오는 날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냥 사람이 매캐하게 암 걸려 죽는 듯한 냄새입니다. 안산 한대 앞에서 1994년부터 2015년까지 거주했습니다. 대규모 공단 바로 옆 주거지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아이고, 25년 전 얘기하시네요. 이래서 제가 구독자님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 부족한 답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로 보완해 주시다니. 결국 판단은 여러분 몫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좀... 최근 토지 가격 보세요. 와, 이건 뭐... 아니, 요 1년 새 거북섬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런 물가 주변 다른 마을로는 인천시 청라동과 김포시 운양동이 있습니다. 또 아예 운서동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보다 착한 값에도 가능하겠네요. 자,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떤 분은 아, 저 돈이면 차라리... 또 어떤 분은 저때 사도 써야 되는 걸 하고 후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 그나저나 영상에 쓰였던 지도는 뭐냐고요? 구글맵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그동안 답사했던 122곳 모두를 한 방에 다 묶어서 정리한 것이죠. 아, 요거는 채널 멤버십으로 들어오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매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주거 독립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 독립 만세!